여의도 성전 건축. 조용기 목사가 강단에서 쓰러진 뒤에 건강 되찾고 다시 헌신하자 교회는 5,000명, 6,000명, 7,000명으로 부흥되더니 1968년에 이르러서는 교세가 8,000명에 이르렀고 3부 예배로 나누어 드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좌석이 없어서 뒤늦게 온 성도들은 주차장 마당에 비늘을 깔고 앉아 스피커로 설교를 듣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루에 두 차례씩 설교하느라 피곤하기도 하련만 조용기 목사는 여전히 큰 소리로 땀을 흘려가며 설교했다. 그러는 가운데 현재와 같은 속도로 성장하여 간다면 머지않아 서대문 교회 건물로서는 성도들을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조 목사는 만 명 성도를 바라보는데 8,000명에도 교회당이 벌써 넘쳐났기 때문이다. 당에는 교회를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대지를 물색하여 보았으나 마땅한 장소가 나오지 않았다. 터가 부족하지 않으면 값이 너무 비쌌다. 그때 어느 장로님이 이곳저곳을 다녀보다가 여의도를 추천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행장으로 사용되던 모래섬에 이제 겨우 윤중재가 완성된 허벌판이었다. 장차 개발 계획이 있다는 사실 외에는 아직 다리도 완성되지 않았던 때였다. 사람들은 우리가 여의도로 나가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말렸다. 그 모래벌판에 누가 찾아가겠냐는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옳은 말이었다. 본교회 교인들은 다 떨어지고 여의도에서는 새로 출발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조 목사가 내가 있어서 교회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장소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거나 모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세우는 집은 하나님의 집이므로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마침내 우리는 여의도에 대지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8억 공사를 하기 위해 가진 돈이라고는 단돈 100만 원뿐이었다. 이것은 상식밖의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의 상식 너머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앞으로 전진했다. 그해 8월에 온 교회가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조용교 목사는 미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다. 조 목사가 단을 비운 뒤 8월 삼복더위에 하루 두 차례 대예배를 인도하려니까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었다. 뜨겁고 탁한 공기가 강단을 향해 솟구쳐 오르는데 숨이 막혀 설교를 할 수가 없었다. 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조 목사가 새삼 측은하고 가엾었다. 나는 결국 조 목사가 귀국하기 한 달 전에 독감과 몸살로 자리에 눕고 말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몸살인 줄 알았는데 날이 갈수록 병세가 깊어가고 도무지 음식을 입에 댈 수가 없었다. 그해 10월에 미국 베다니 신학대학에서 조용규 목사가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꼼짝 못하고 엎드려 끙끙 앓고 있는데 조 목사 박사학위 수여 기념사진을 찍는다고 교회에서 데리러 왔다. 몇 차례 못 가겠다고 돌려보냈으나 경사에 너무 사양하는 것도 인사가 아닌 것 같아 쏟아져 내리려는 머리를 겨우 받쳐들고 나왔다. 발바닥은 얼마나 부었는지 테니스볼을 밟는 것 같았다. 아무래도 회복될 것 같지 않았다. 내일 모레 내 장례식에는 오늘 찍은 사진을 놓고 가겠구나. 있는 힘을 다해 기념사진을 한 장 찍고 그 후에 몹시 알았다. 그렇게 앓기를 6달, 이듬해 3월에야 겨우 기동할 수 있었다. 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와 같이 모진 투병의 시련을 주셨는지 선뜻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일어서기만 하면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았으므로 사흘에 이틀은 물만 마시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다. 특별한 목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시키시는 금식기도였다.
하나님께서는 여의도에 세워지는 민족재단을 위하여 기도가 필요하셨다. 불광동에서 서대문으로 나올 때는 조목사가 배를 수술하고 사경을 헤매며 기도하게 하시더니 이번 여의도로 나올 때는 6개월 동안 나를 금식시키시며 기도시키셨다. 고난이 깊은 만큼 진리도 깊었다. 마침내 200여일 동안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일어난 지 한 달 후에 여의도 성전 신축기공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 역사적인 날이었다. 그러나 경제적 사정으로 공사 착공은 다음해 여름에야 시작되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 사이에 나는 1970년 6월부터 한 달 동안 일본 관서 지방과 경도 지방에서 순회 성회를 인도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그 무렵 당회에서 장래 여의도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터이니 아파트를 한 채 먼저 지어 입주시키면 5천만 원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렇잖아도 공사비가 부족하여 크게 걱정하던 때였으므로 당회는 그 의견을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교회 옆에 아파트 공사를 착공했다. 그러나 주의 사업에 경험 있는 일부에서는 성전보다 아파트를 먼저 짓는 것은 과거 선배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시험에 들기 쉽다는 충고가 들어왔다. 그때 그 경험 있는 사람들의 충고를 들었으면 100번 다행이었을 텐데 우리는 돈이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아파트 건축을 강행했다. 교회 건축은 보류에 두고 아파트 층수만 1층, 2층 열심히 올라갔다. 그때부터 나는 아파트 입주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신방을 갈 때마다 150세대의 입주자를 모으는 일이 최대의 목표였다. 가는 곳마다 열심히 아파트를 홍보하고 또 입주금을 받아왔다. 신방은 두 번째였고 아파트 분양 모집이 1차였다. 그런데 엎드려 기도만 하면 그것이 아니었다. 어딘지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고 쓸데없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지, 그것이 아니지 하면서도 당장 눈앞에서 아파트가 자꾸만 치솟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주님의 일인데 하면서 입주자 모집하는 일에 앞장을 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는 중 큰아들 성수는 1970년 3월에 결혼하여 그해 8월에 미국 하나님의 성예본부 신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당신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이다. 아들을 보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큰 빚 중에 하나를 갚은 것 같은 가벼움을 느꼈다. 그해 가을에 아파트는 완공되었다. 그러나 1년 동안 애쓰며 모았는데도 입주자는 겨우 1알도 되지 않았다. 입주자가 적은 이유 중에 하나는 교통의 불편도 있었다. 이렇게 되자 교회 건축은 더욱 벽에 부딪혔다. 밤이면 밤마다 조 목사는 여의도에 나가 지붕도 씌우지 못한 건물에 녹슨 세기등을 붙들고 울며 부르짖었다. 공사가 때때로 중지되었고 그때마다 조 목사는 샤라리 이 교회가 내 머리 위에 무너져 죽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생명을 내어놓는 기도를 드렸다. 어떤 날은 비가 온 뒤에 가만히 한잔 깔고 시멘트 바닥에 꿇어 앉아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그런 날이면 나도 저만치 앉아서 하나님께 매달렸다. 조 목사는 냉청동에 있는 자기 집을 팔아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아파트로 돌아갔다. 11월 늦가을 날씨가 여의도에서는 모래바람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겨울 날씨 같았다. 더욱이 이사오던 날은 가을비까지 부슬부슬 내려서 음산하고 추웠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건축업자들은 건축비를 지불하지 않고 입주한다고 행패를 부렸다. 조 목사는 목사 가족이 시범적으로 먼저 들어오지 않으면 누가 들어오겠느냐고 스팀도 들어오지 않고 수돗물도 안 나오는 냉방 아파트에 어린아이들을 앞세우고 이삿짐을 둘렁둘렁 메고 들어오는데
업자들은 돈 먼저 내고 들어가라면서 짐들을 길바닥으로 끌어내고 시비했다. 예기치 못했던 창피한 일이었다. 그러나 빚진 죄인이라 야속하기는 하지만 할 말이 없었다. 다행히 건축업자 측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셔서 잘 납득시키고 무마시켜 겨우 이삿짐을 주섬주섬 들여다 놓을 수 있었다. 조목사 가정에 이어 내가 입주하자 그때까지 망설이고 있던 입주 예정자들이 하나 둘 입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엘리베이터가 가설되지 않았고 스팀은커녕 수도물도 나오지 않아 아래층에서 길러다 먹다 보니 믿음으로 가고 들어온 입주자들도 불평이 대단했다. 아파트 7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교회 신축공사는 그 정경이 마치 폐허와 같았다. 붉은 녹물을 줄줄 흘리면서 앙상하게 서 있는 철근들, 이곳저곳에 널려 있는 목재 더미들, 공사가 중단되고 정적이 깃들어 있는 교회가 우리의 잘못을 나무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다.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짓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아파트를 먼저 지은 우리가 잘못이다. 옛날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들은 그 치유와 질병과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지었는데 언제는 우리가 돈을 손에 쥐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가. 돈 벌어서 손쉽게 지어보자는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었던 것이구나. 그때서야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 그래서 작년 겨울에 6달 동안 금식시키시며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런 시험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나더러 기도하라는 지시였는데 내가 먼저 사리를 분별하고 강력하게 말렸어야 할 일을 하나님 양떼 돌보는 신방보다 아파트 분양금 거들어 돌아다니는 일이 나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섭섭하셨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뼈를 깎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7층에서 성전 공사장을 내려다보고 서 있는 조목사의 뒷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더욱더 내 어리석음이 후회스러웠다. 하나님, 나는 설교를 잘하는 설교가도 아니요 목회를 잘하는 행정가도 아닙니다. 신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기도로 주의 종 조목사를 돕고 격려하는 일인데 이 어리석은 종이 제 분수를 잃고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제 할 일을 잃고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철근에서는 붉은 녹물이 흘러내리고 내 마음속에는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사탄은 또 한 번 주용규 목사와 나를 이간시키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서서히 공작을 펴고 있었다. 1971년 1월에 제2회 대만 순회 선교 여행을 떠나 있는 동안에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었다. 그 참석가 어떻게 요란했던지 성령께서 내 영을 통하여 서대문 순복음교회 안에서 작당하고 있는 사단의 흉계를 세밀하게 꿰뚫어 보게 하셨다. 나는 대만에서 돌아오자마자 철야 기도회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파트 지하실에서 모이다가 숫자가 많아서 본성전 지하실로 옮겼다. 밤마다 권사님, 집사님들이 중심이 되어 천여 명씩 모여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로 제단을 쌓았다. 조용기 목사도 함께 참석하여 기도했다. 그런데 교회 건축은 건축비도 제때에 주지 못하는 형편에 설상가상으로 갖가지 말들이 나더라 건축회사 측과 교회를 낙심시키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여의도가 모래땅인데 파일을 박지 않고 건물을 올렸으므로 붕괴 위험이 있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벽과 바닥에 가느다란 실금이 여러 곳 눈에 띄었다. 우리는 신경이 곤두서서 그 금을 따라 이리저리 콘크리트를 파헤치기도 했다. 그 중에는 이렇다 할 건축가와 권위 있는 학자들이 말도 있어서 조심스러웠다. 이렇게 말의 홍수 속에서 우왕좌왕하다 보니 자연히 건축회사 측과 작은 충돌들이 있었다. 사탄은 끊임없이 말을 통해 우리들을 불안하게 했고 그 불안을 통해 서로 원망하며 불평하게 했다. 그러던 어느 철야기도 시간이었다.
새벽쯤 되어 말 많은 교회 건축 문제를 놓고 온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나타나면서 우리 교회 지하실 전체가 한 마리 말이 되어 북쪽을 향해 응! 소리 지르면서 땅을 박차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이 환상을 보고 난 후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드렸다. 하나님, 이렇게 튼튼히 세워진 교회가 무너진다고 이간질하던 마귀가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부정적인 말들은 말 많은 곤상당이 사는 북쪽으로 쫓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뒤로부터 나는 불안을 주는 말이 들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교회 건물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고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건축업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그런데 훗날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때 무너질 것이라고 했던 전문가들이 이번에는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서로 상반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진실됨을 다시 한번 체험했다. 그때 교회 건축 문제로 너무 걱정하고 고심하던 조용기 목사도 불같은 시험을 겪고 있었다. 누구나 잘될 때에는 가정도 평안하고 화목하지만 안될 때에는 원망과 불평이 나와 불화하게 되는 것이다. 조목사 내외도 가끔 불화의 기미가 보였다. 딱하게도 조목사의 얼굴은 날로 말라가고 있었다. 하루는 밤에 자다가 사탄이 조목사에게 다가와 참수했다. 교회 건축이 실패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교회 앞에 서겠는가? 지금 알았어. 개인들에게 속지하라. 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조목사가 나에게 그와 같은 마귀의 참소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싸우다가 이겼다고 하는데 하늘이 산더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그야말로 불같은 시험이 이어지고 있었다. 목사 안수를 받다. 1973년 8월에 PWC 대회를 앞두고 나는 1972년 6월에 13개국 대표로 150여 명이 모여 일본에서 열리는 제7회 아시아 신도 대회에 참석할 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떠났다. 이번 출국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고 어쩌면 영원히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비장한 각오의 길이었다. 그 당시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험과 환란이 극에 달하여 나로서는 도저히 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더운 여름철을 앞두고 성전 건립 문제, 제10자 세계 오순절 대회, 설교와 신방과 상담, 이와 같은 과중한 업무와 사명 때문에 침식을 걸으며 수고하는 조용기 목사에게 차마 한가하게 성지순례 다녀오겠다고 할 수가 없어서 떠나기 보름 전에 겨우 보고드렸더니 반신반의하며 놀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가고 있는 여행이었으므로 여행을 준비하는 동안 모든 채무채권을 마무리 짓고 성도들이 생일이나 명절 때 선물로 가져온 옷가지를 몇 다발로 나누었다. 그리고 딸과 며느리를 불러 얘들아 나를 도와 몸바쳐 수고하시던 권사님들에게 이것 좀 나누어 드리거라 하고 유언 비슷하게 말했더니 딸과 며느리는 내 비장한 각오도 모르고 어머머 이런 거야 어머니가 성지순례 다녀와서 직접 나눠주시죠 하며 웃었다. 더구나 우리가 성지순례를 떠날 즈음에는 세계적으로 경악할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었다. 테라비브 공항에서 있었던 아랍 게릴라들의 총격 사건, 일본 항공사 소속의 비행기가 인도 상공에서 추락한 사건, 월남 상공에서 일어난 CPA계의 원인불명 폭발 추락 사건, 아랍 게릴라들의 비행기 납치 사건 등 흉악하고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신문지상을 요란하게 장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죽음은 천당, 살면 전도라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성지순례길에 올랐다. 이스라엘에 가기 전 일본에서 신도대회에 참석했을 때 나는 일본의 유명한 혼다고치 목사와 한 팀이 되어
성위를 인도하는 영광을 누렸다. 그는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도 존경받는 목사님이셨는데 신도대회 개회에서 얻은 조국 일본의 주약상을 낱낱이 지적하고 실책했다. 나는 혼다고지 목사와 성회를 인도하는 것을 보고 일본 하나님의 성회보다는 나에게 대하여 새로운 평가를 했던지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던 8월 10일에 나에게 목사 안수식을 베풀어 주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시는 부르심인 줄 알고 순종하며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하여 한국을 떠날 때는 눈물을 흘리고 떠났으나 돌아올 때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시고 위로하시는 가운데 귀국하게 하였다.